네, 우울증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국내 증시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위원님과 달달한 전략 찾으러 떠나봐야겠죠?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물가 지표를 앞둔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확인할 수 있는 CPI 물가 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 CPI가 지난달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CPI라는 산을 잘 넘을 수 있을까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간밤 전해진 미국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자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내일과 모레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전거래의 급등 흐름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11월 미국의 무역 수지가 632억 달러 적자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미국은 최대 소비 국가이자 기축 통화국이죠. 미국은 기축 통화국으로서 무역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무역 수지는요, 수출과 수입이 모두 1.9%씩 줄어들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를 해외 성장 둔화와 국내 수요 둔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웰스파고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1년 전 대비했을 때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또 무역 적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대 소비 국가인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글로벌 경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기존 2.6%에서 2.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미국 경제는 지난해 2.5% 성장에서 올해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일 전미 자영업 연맹이죠. NFIB에서 발표한 12월 소기업 낙관지수를 보시면요. 91.9로 나타나면서 2022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여전히 50년 평균치인 98.1을 24개월 연속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고요. 뭐 다우존스와 S&P 500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엔비디아 영향으로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특이사항을 보신다면 전일 마이클 바 부의장이 작년 3월 SVB 사태로 가동되었던 비상 프로그램인 BTFP가 애초 계획대로 오는 3월 11일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히면서 지역 은행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또 SPDR, S&P 지역은행 ETF가 1.13%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미국 시장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하면서 조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개장 직후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히 출회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즈와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모두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별히 지수 방어에 나서는 섹터는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즈 중에서 유일하게 에코프로 머티가 신고가에 도전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카우 또한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일장 특징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은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네이버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인되고 있다 정도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지수 영향으로 테마 동향 또한 애석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확한 주도 테마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토스가 지난 9일 입찰 제안서를 마감하면서 토스 관련주인 차트를 보신다면 이월드가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윗골이 많이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전일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인 에코바이오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그린케미칼, 뭐 GNC 에너지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린포장이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친환경 골판지에 대한 본행 상자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골판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장인 테린포장이 장중 한때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뒤를 따라서 또 신풍 그리고 대형 포장과 같은 종목들이 골판지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STO나 또 블록체인 게임 관련주인 비유테크놀로지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탈모 관련주인 피플바이오 상한가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지만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프로 2000 보실 수가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인 3S 단일가에서 해제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인 GMBS 에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인 롯데정보통신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일 테마 시장 거래 대금을 동반한 주도 테마 없이 다소 산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주로 보신다면 한글과 컴퓨터는 금일 전일 종가 이상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 단기 과열에 들어가게 되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본방송을 통해서 시장을 혼돈의 카오스 또는 탈얼음판 등으로 비유를 해드렸죠. 현재 매크로 지표들과 주가의 위치가 녹록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상승한다고 뭐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하락한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 또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지난달 말부터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비중 축소나 또 현금 확보 전략 드렸고요. 또 단기 수행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의 빅테크들과 연동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물 경제만 놓고 본다라면 현재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고 안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행 전략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응을 조금 더 빠르게 해가면서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과 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반도체 소재 부품주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기도 했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대규모 감산에 따른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부터 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반도체 소재 부품 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전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는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덕분에 나스닥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전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죠.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시면요. 디스플레이나 디바이스 부문에서는 2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반면에 반도체 부문에서 2조 원대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재고 축소와 물량 증대에 집중을 했지만 판가 상승률이 산업 평균을 밑돌았고요. 또 산화노 가동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율 개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통신칩 출하가 지연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차피 실적은 지나간 데이터죠.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현재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또 판가가 상승하면서 향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파운드리의 경우 수율 개선과 통신칩 출하 증가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4분기 대비했을 때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FM가이드의 집계 결과를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 평균은 35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435%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현재 60% 수준으로 추정되는 DRAM 가동률을 1분기에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미 마이크론은 4분기부터 웨이퍼 투입 증가가 있었음이 알려졌고 또 하이닉스 역시 가동률을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가동률 증가에 따라서 올 한 해 동반 성장하게 될 반도체
뭐 소재 부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번 조정을 기회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쉬어가는 종목 중에 기회가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 네, PMT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카드 전문 업체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3D MEMS 프로브카드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카이스트가 대기전력을 기존 대비 100만 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광 GPU 기술을 MEMS에 적용하는 방식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동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의 또한 주요 제품인 프로브카드 같은 경우에는 웨이버 테스트에 소요되는 고부하 가치의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브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용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바닥권에서 시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동종목 오늘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7,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주로 PMT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7,5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 신고가 랠리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달한 전략 챙기러 한번 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역시 단기 테마의 영왕님이십니다. 자, 삼성출판사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전략 챙겨주셨는데 하루 만에 목표가 부근까지의 슈팅입니다. 자, 차분한 마음으로 홀딩해볼까요? 네, 최근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부진한 시장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마 동향도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흐름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유아나 아동 서적, 영유 교재 뭐 이런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데 최근에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또 IPO 관련주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핑크폰 컴퍼니 IPO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차트 보신다라면 제가 목표가를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26,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큰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10% 이상, 12%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두 자릿대 수익입니다. 목표가 26,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주 아이비 투자 볼까요? 자, 이 종목도 상승 초입 구간에서 잡아주시면서 단기간에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해볼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벤처캐피탈 사업과 또 PE 사업으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야놀자 관련주입니다. 야놀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이러한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 야놀자에 뭐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해서 관련주 대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목표가를 3,2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최고가 기준 3,130원을 찍고 밀어내는 모습이죠.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일부 수익 챙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2,900원 지지 확인하시면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대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목표가까지 그대로 추가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재매수 포인트는 2,900원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O 기대감을 안고 있는 두 종목 수익 감사드립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